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정말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 관계대명사요, 우리 초등학생들, 이 다른 학원 우리 초등학생들 관계대명사 아예 배우지도 않고 해석 아예 못합니다. 하지만 저랑 함께 공부하는 초등학생들 누구든지 관계대명사 해석 엄청 잘합니다. 자, 집중해 볼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의문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관계대명사하고 의문사 구별하는 방법을 하겠는데요. 우선 관계대명사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배우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아하, 이러한 것들은 해석을 안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1번,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문사와 형태가 같다라고 했죠. 자, 관계대명사가 딱 나오면은요, 자, 우리 관계대명사 이렇게 딱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동사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 가. 이게 포인트야. 응? 두 번째 동사는 다로 끝나고 가로 안에 동사는 니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까지를요, 다른 글씨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딱 가로를 쳐야 된다. 그 얘기이죠. 이렇게. 왜?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다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이렇게 친다. 선생님, 두 번째 동사가 없어요. 그럼 끝까지 가로치면 돼요. 자, 해석해 봅니다. 자, 그 기계들은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않는다. 그다음 이게 주어동사. 이 주어동사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게 늙은이가잖아. 근면한 일꾼이 만들었다. 다시 그 기계들은 근면한 일꾼이 만들었다. 워낙 칩 싸지 않다. 자, 관계대명사 다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부터 가로를 친다더라. 가로를 쳐라.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거 투토크. 여러분, 이게 투부정사지 동사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동사 아니에요. 요것만 있으면 동사야. 근데 투부정사야. 동사 아니야. 이렇게. 이게 동사네.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소년. 주어동사예요, 주어동사. 내가 원하는 이야기하기를 has 가지고 있다. 많은 흥미로운 책들을. 제가 저번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수식어구를 배웁니다. 그 수식어구는 전부 다 뭘로 끝난다? 니은으로 끝난다. 그래, 전명구로부터 어디어디에 있는, 니은으로 끝났잖아요, 전명구부터 어디어디에 있는. 그다음 분사, ing랑 pp 기억하세요, 여러분. ing 뭐뭐하고 있는, PP, 뭐뭐, 해진, 되어진. 그래서 앞으로 배울 게 전부 다 뭘로 끝난다? 니은으로 끝난다. 다시요. 그 소년, 내가 원하는 이야기하기를 가지고 있다. 많은 흥미로운 책. 2번 갑니다. 자, 가로칩니다. 관계대명사 위치부터, 요 진한 글씨 하나잖아. 첫 번째 동사, 로트, 두 번째 동사를 이렇게. 아하, 우리가 영어에서 동사는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근데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 두개 나와도 된다. 관계대명사가 있어도 주어가 동사, 주어동사가 두개 나와도 된다. 의문사가 있어도 동사가 두개 나와도 된다.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 다시요. 그 책들. 자, 나의 아빠가 썼던. 자, 첫 번째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동사 다로 끝나야 되겠죠. 유용하다. 모든 아이들에게. 그죠? 자, 3번 갑니다. The professor. 그 교수는. 자, 가로 쳐보자. 가로. 가로. 바로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아이고 다리 아우 지났나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 교수는 니은으로 끝나게 잡담하고 있는 이웃과 나의 아빠다.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가 앞부분에서 시작하지 않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뒷부분에 나올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중간 정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동사가 없어. 그러면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가로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 지나서, 투바이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이렇게 가로쳐야 되죠. 해석합니다. 되어라 있다. 약간의 북, 책들이 in the bookstore. 서점에 주어져 늙은이가 그녀가 원하는 사기를. 5번 갑니다. 유도부사. There is의 과거형 was입니다. 있었다. 여자 정원사가 가로칩니다. 관계대명사 가로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없네? 그러면 끝까지.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 다시 있었다. 여자 정원사가 그가 사랑했었던 매우 많이. 관계대명사하고 있죠. 관계대명사 두 번째, 첫 번째 1페이지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앞부분에 나왔어요. 괄호를 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칩니다. 자, 이 가로친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뭘로?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하고 두 번째 동사를 다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나의 아빠는 살고 있는 LA에서 works, 일을 합니다. 공장에서 PPPP 만들어진 그에 의해서. 아, 아빠 부장가 보네요. 공장을 갖고 있다네요. 이만갑니다. 관계대명사 가로쳐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가로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죠.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두 번째 동사는 다로 끝나고 첫 번째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고. 그 남자 공부하는 영어를 원합니다. 그의 아들이 투비 대기를 경찰관이. 3번 갑니다. 그 가수는 가로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 내가 사귀었던 첫사랑 진아는 잘 살고 있을까? 자,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 가수는 입고 있는 멋진 모자를 안다. 동사죠. 나를 매우 잘. 4번 갑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르쳐야 되겠죠. 탐이 초대했던 이 두 번째 동사죠. 왔다. To the party. 그 파티에. 그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인들을 관계대명사다. 가르친다. 첫 번째 동사. 아, 없네. 그러면 끝까지. 인디언들이 사용했던. 다시. 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인들을 인디언들이 사용했다. 6번. Do you know the gentleman? 니는 아느냐 그 신사를. 관계대명사 나왔다.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자, is pp 수동이에요, 여러분. 플리 워즈. 근데 이거 제가 아직 안 했구나. 수동태를 안 했죠. 그죠? 있어가 났죠. 다시요. 니 아냐? 그 신사를 불려진 a fat 수의사라고 불리워진. 저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해보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내가 어제도 말했잖아. 그리고 그제도 말했잖아. 그리고 그거제도 말했잖아. 그리고 내일도 말할 거잖아. 반복, 연습 중요합니다. 7번 갑니다. 그 남자 유일한 학생이다. 오니 유일한. 가르쳐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됐나 봤으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to 및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나는 지금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 남자는 유일한 학생이다. 내가 would like, 원트의 뜻입니다. 에와야 would like, 원하는 만나기를. 자, 그 인기 있는 책은 관계대명사다. 가르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그 인기 있는 책들, 타미에 가지고 있는 매우 흥미가 있었다. 자, 9번 갑니다. The wallet, 그 지갑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 지갑들은 빼고 관계대명사 빼고요. 여러분 원래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없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해석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득 찼다. Be full of 가득 찼다. 많은 돈. 이렇게. 다시요. 해석해 봅니다. 그 지갑 내가 발견한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가득 찼었다. 많은 돈으로. The prisoner. 그 재수.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분 쳐봐야 돼요. 스스로. 이렇게 lead. 그 다음에 이렇게. want. 이것은 동사가 아니다. 그 재수는 read a book. 책을 읽는. want. 원합니다. 결혼하기를 그 경찰관과. 11번 갑니다. 앗! 관계대명사다. 삐요. 가르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 숙녀 읽고 있는 BING 몸하고 있는 읽고 있는 책을
원한다. 결혼하기를 그 경찰관과 어떤 경찰관 관계대명사 나왔네. 관계대명사 is working. 일을 하고 있는 in the police station은 경찰서에서 police station 경찰서입니다. 자, this is 이 동사 다로 끝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컴퓨터 다 관계대명사 가르쳐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사기를 오랫동안 되나요, 여러분? 끝없는 반복, 연습 많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